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충북지사 대진표가 가장 먼저 완성됐습니다.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결과 김영환 전 의원이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충북지사 선거 후보에 김영환 전 의원이 낙점받았습니다. 김 전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4만 3천여 표 가운데 46.64%를 득표하며 박경국, 오재세 예비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따냈습니다. 충북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. 공천 확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는 데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. 고교 평준화, 그다음에 그린벨트 등 이런 서민을 위한 정치 뿌리를 되찾는 그런 선거운동을 전개할 생각으로 있고.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이었던 만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충북을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버팀목으로 육성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외지인 출마, 출향인, 불공정 경선 등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습니다. 그런 정도는 다 그 경쟁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고. 국민의힘이 지사 후보 공천을 확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선거는 김 전 의원과 앞서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.